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갖고서 저희가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 자금 지원 그리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금융과 박현 상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제도학과의 전기중 전무관입니다. 대책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저희 제품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백년가게 풍영제과의 초코파이입니다.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초코파이 하면 정이 떠오르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정이 듬뿍 담긴 정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 말밖에. 아. 우선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금융지원 3종 세트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중에서 먼저 대환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이제 전환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중저신용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7% 이상 고금리를 4.5%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신용평점 기준 919점 이하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대출로 따지면 7% 이상 고금리, 이제 은행에서 만기여장 매로 확인서를 받은 대출 이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 대출을 해주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네. 지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네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환 연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환 연장 제도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제 업력이 3년 이상이 되고 또 이제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신청 요건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치기간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상환이 개시되신 분들 먼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경영외로 그리고 상환 가능성들을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마지막 전환보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전환보증인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해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을 해줌으로써 이제 기존 지역신용보증부 대출을 잔액의 상환 방식을 새롭게 설정을 하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이 2년 남은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면 전환보증을 통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런 상품 같은 걸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치 기간 1년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를 하실 수 있어서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거치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4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년 분할 상환한 거에 비해서 이제 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지원 정책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점포 철거 비용이라든지 원상 복구 비용, 법률 자문, 채무 조정, 그리고 컨설팅까지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업하는 것도 속상한데 폐업하는데 또 비용이 든다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폐업 비용을 그럼 얼마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폐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는 폐업 지원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챙겨야 할 정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일단은 검색 포털창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1800-5958 하나로 전화를 하시면은
상담원분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폐업 지원 관련해서 재창업이나 재취업 지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재창업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이 재창업 지원도 이제 폐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폐업 예정이신 분들 대상으로 해갖고 기초 교육을 받고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폐업에서 속상한 그런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지어주니까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재창업 지원과 더불어서 재취업 정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만 69세 미만의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특화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전직장려 수당을 취업 성공 축하금. 네. 교육을 받고 취업했는데 축하한다고 응원으로 100만 원 주면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 중기부에서 1차로 취업 마인드셋 기본 교육을 받고 나면은 2차로 이제 고용부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연계를 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하게 되면은 최대 190만 원까지. 190만 원. 네네네. 취업 훈련도 받고 취업도 하고 수당도 받고 일석삼조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일석삼조 정책.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자금 지원 그리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께 다시 한번 한마디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환대출 상환 연장제도 전환 보증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 부담을 낮추고 조금씩이나마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를 통해서 시름을 좀 덜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의 힘든 사정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소상공인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울 예정이니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중에서 정책 자금 그리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경영 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희망의 새 출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